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입학한 김준희입니다. 제가 동로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,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. 관리를 잘 해주고 약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받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보통 고등학교와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논술 수업도 병행을 해가지고 약간 논술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많았던 것 같고요. 여기 또 특별한 이유가 그 여기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셔가지고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고 적중률도 되게 높고 평가원과 꽤 비슷하다.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오답노트라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그 책으로 여러 가지 킬러 문제들이나 오답률 높은 문제들 이런 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9평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죠. 총정리라고 해야 되나? 그때 적중 마무리 특강이라는 걸 하는데요. 그 자기가 부족했던 과목, 원하는 과목,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9평 끝나고 나서 한 10월 달쯤에 가장 슬럼프가 왔었는데요. 뭐 손에 잡히는 일도 없고 아 내가 공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막 그런 되게 막 힘 빠지고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. 그럴 때마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선생님들한테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뭐 상담을 잘 항상 받아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우선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이제 야간 자습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게 시간이 늦어서 뭐 그동안 못했던 일이나 그런 거 해볼까? 아니면 뭐 핸드폰 보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집에 가자마자 빠르게 잠자리에 드는 게 그 다음날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칙적인 생활 위해서라도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, 이제 그 다음은 수업 관련인데요. 그 교과 선생님들 수업을 보통 그 난 이 시간에 차라리 자습할래 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습으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근데 그런 행동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.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주변 애들도 그렇고 주말에 자습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주말에는 보통 대부분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야 돼, 다들. 근데 저도 이제 또 겪어보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주말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. 뭐 주중에 교과 수업 듣고 나서 사실 야간 자습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적거든요.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적다는 게 다들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주말에 꼭 나와서 자습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. 실제로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마음먹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. 뭐 그런 거는 아까 교과 수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업이 도움이 안 된다거나 해서 나 자습을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치명적이에요.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수학 시간에 난 영어가 더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 저거 밀렸는데 그냥 딴 공부해야지 이런 행동은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. 그런 행동은. 그래서 그냥 교과 선생님들이 개념도 잘 알려주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이제 나중에 다 시험 볼 때 다 생각나거든요. 아, 이 수업 시간에 뭐 나왔지? 이때 뭐 알려주셨지?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에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물론 자습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거를 교과 대신 자습으로 돌린다. 아, 이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